네, 이번 시간은 OSX에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OSX 10.8.2 버전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바를 설치할 겁니다. 자, 근데 OSX에는 기본적으로 자바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한 JDK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 자바 6 OSX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이 JDK로도 우리 수업을 따라오는데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는 우리 수업을 다 완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주하실 때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힘이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업그레이드를 권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가지 어려움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바를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것은 이 구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바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제가 정확한 링크를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링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색엔진에서 뭐 다운로드, 자바, JDK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검색엔진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 자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자바 플랫폼 JDK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버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설치하는 방법은 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ccept를 눌러서 뭐 약관에 동의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Mac OS X 64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일단 저는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거의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JDK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창이 뜨면 여기서 Continue를 누르고요. Install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신의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writing files라고 뜨고 있어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close를 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터미널을 켜보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제가 켰죠. 자, 이 상태에서 java-version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버전이 1.6.0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치한 자바는 1.7 버전인데 1.6으로 표시되는 것은 옛날에 기존의 OSX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자바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자, 현재 자신의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일단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 있는 경로를 다 적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랑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의 버전에 따라서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공통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예, 그 경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콘솔을 키고요. 자,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자고 디렉토리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자, 슬래시는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라이브까지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되죠. 자바 그 다음에 자바 virtual machines라고 입력하고 탭을 두 번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항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최신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동 완성이 되면 이 디렉토리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된 거니까 그냥 편리하게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경로가 여러분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끝에 있는 슬래시만 빼고 카피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는 경동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아이고, 이전에 카피했던 거 날라갔네요? 다시 하면 되죠. cd 그리고 붙여넣기, 아이고 cd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a 이런 거는 무시해주세요. 자, current jdk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urrent jdk가 system library java java virtual machines 1.6 jdk 컨텐츠로 걸려있죠? 바로 요것 때문에 기본 자바가 1.6 버전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현재 current jdk라고 하는 요 이 심볼릭 링크가 걸려있는 저 파일을 삭제를 하면 되는데요. rm을 remov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urrent jdk라고 입력하시면 예, permission denied가 날 겁니다. 앞에다 수두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여기 있는 current jdk를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password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자신의 패스워드 있죠?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 그것을 입력하시면 삭제가 될 겁니다.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urrent jdk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복사하시면 되는,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지금 각자의 자바 버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초입에서 살펴봤던 이 경로 있잖아요. 바로 이 경로를 여러분이 자, 요 부분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교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저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내용이 좀 잘린 게 있었는데 자,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앞쪽에 있는 이 경로 있죠?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 경로를 심볼릭 링크라는 걸 통해서 이 뒤에 있는 경로에 경로로 붙여주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요거 이 유닉스 계열의 명령어인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요 명령을 자, 이렇게 카피하고요. 카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ls-al했을 때 current jdk가 자, 이 경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Java 버전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자 보시는 것처럼 1.7.0 언더바 45라고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뭐냐? 버전업에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Java C도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잘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macOS에서 OSX에서 여러분이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